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밤 늦은 시간에 마트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장을 봤는데 몸에 좋은 톳이 정말 싸더라고요. 이만큼이 1,500원이었어요. 부족한 단백질은 두부로 보완을 해서 두부 톳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톳을 한번 데쳐줘야 되거든요. 끓는 물에 천일염 넣었습니다. 톳이 초록색이 될 때 건져주시면 됩니다. 바로 초록색이 됐죠? 신기하게 색깔이 싹 변했어요. 한 20초 정도 데쳤고요. 차가운 물에 헹궈서 올게요. 이번에는 두부에 물기를 꽉 짜줄 거예요. 면포에 두부를 넣고, 제가 한 번에 1인분만 포장되어 있는 두부를 사가지고 이렇게 조그매요. 두 개 쓸게요. 이렇게나 많이 물이 나왔어요. 여기 데친 톳에 두부를 넣고요. 오늘의 양념은 이 초피 액젓으로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아주 최고급 멸치 액젓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많이 짜지가 않고 아주 깊은 맛이 나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초피 액젓 강추드립니다. 자, 그냥 일반 액젓이나 간장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먼저 두 스푼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무치다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긴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똑똑 뜯어주면 돼요. 가위 쓰셔도 되고요. 뭐 이왕이면 칼 안 대고 그냥 손으로 뜯는 게 영양 손실이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 한번 간 보고 딱 맞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지 하는데 진짜 간이 딱 맞아요. 살짝 짭조름해야 반찬이 되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주세요. 워낙 이 액젓이 맛있어서 별다른 게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깨소금 그리고 참기름 한 바퀴. 만약에 간이 부족하면 소금으로 더해 주셔도 됩니다. 다 됐어요.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눈이 내려앉은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톡톡 터지고 두부가 고소하고 액젓이 짭조름해서 이거 은근 밥도둑이겠는데요? 요즘같이 면역이 중요한 때 이렇게 해조류랑 두부랑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밸런스를 맞춰서 반찬으로 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추천드립니다. 감짱,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